지뢰전 메인 매치는 시드 포커입니다. 포커? 시드 포커는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시드 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배팅에 성공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7명의 플레이어들은 추첨을 통해 1번부터 7번까지 플레이 순서를 정합니다. 게임은 총 7라운드로 1번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며 한 번씩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드 포커는 1부터 15까지의 숫자 카드로 진행되며 각자 15개의 칩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딜러가 15장의 카드를 섞어 비공개로 선 플레이어부터 한 장씩 숫자 카드를 지급합니다. 남은 8장의 카드는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테이블 중앙에 놓고 매니 숫자 카드 한 장을 오픈합니다. 이 숫자 카드는 첫 번째 시드 카드가 됩니다. 시드 카드란 승부에 참여한 플레이어의 숫자 카드가 오픈되었을 때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첫 번째 시드 카드가 오픈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받기. 카드 받기를 선택했다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받아 숫자를 확인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와 비교하여 원하는 카드로 자신의 최종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남은 카드는 테이블 위에 오픈하여 전체 공개합니다. 두 번째, 시드 카드 추가하기. 시드 카드 추가하기를 선택했다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오픈하여 시드 카드에 추가시킵니다. 만약 시드 카드가 3장 이상이 될 경우 가장 높은 시드 카드 3장만 남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시드 카드를 추가한 플레이어들은 자동으로 처음에 받은 카드가 자신의 최종 카드가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의 카드와 시드 카드가 결정되면 카드를 오픈하기 전 배팅을 시작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기본 배팅으로 칩 한 개를 내야 하며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로 승부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배팅합니다. 만약 승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 포기를 선언하고 승부와 배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부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승리에 몇 개의 칩을 배팅할지 결정합니다. 그 뒤로 승부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는 앞서 배팅된 칩수와 같은 수의 칩을 배팅해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배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배팅한 플레이어부터 한 명씩 카드를 오픈합니다. 배팅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카드가 모두 오픈되면 오픈된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부터 순차적으로 가장 높은 시드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드 카드가 14, 8 두 장이며 다음과 같은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부에 참여했다면 숫자 카드 1을 낸 플레이어가 14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되며 숫자 카드 7을 낸 플레이어가 8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드 카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자신의 카드 숫자에 시드 카드의 숫자를 합친 숫자가 자신의 카드 숫자가 됩니다. 그 결과 숫자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여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선 플레이어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보유한 칩이 없을 경우 자신의 가넷을 칩으로 사용해야 하며 칩과 가넷을 모두 잃을 경우 자동으로 제하위자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돌아가며 한 번씩 선 플레이어가 되어 총 7라운드를 진행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결과 가장 많은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되며 가장 적은 칩을 가진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만약 단독 우승일 경우 생명의 징표 두 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시드 포커에서는 라운드마다 승리한 플레이어에게 가넷 한 개를 드립니다. 네, 게임이 보니까 변수가 많아. 우리가 잠수하는 게 리허설 때도 현민이가 무조건 1등이 아니었어. 왜? 나랑 동민이 형이 어차피 리허설이니까 그냥 1등 못하지만 콜했잖아요. 나랑 동민이 형 죽었으면 준서이가 1등 했어요. 준서이가 5였는데 시드카드 두 번째가 10이었거든. 약간 17이어가지고 결국은 누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누가 또 코로나에 따라가지고 1등이 바뀌어. 리허설 상황입니다. 시드카드 15가 깔렸기 때문에 오현민 씨 1카드가 최강의 카드로 보이지만 실은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홍진호 씨와 장동민 씨가 1카드의 존재를 의식하고 포기했다면 승리는 이준석 씨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 14, 7카드를 가졌던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홍진호 씨와 장동민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시드카드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로써 오현민 씨 1카드는 최강의 패가 된 것이죠. 심리전과 배팅 기술에 좌우되는 일반적인 포커 게임과 달리 시드 포커는 아주 정치적인 게임입니다. 숫자 카드가 다르게 생기진 않았겠죠? 누가 한 명과 너무 강한 연대를 맺어버리면 그
그게 오히려 터치될 때가 반드시 생길 거고 각자 각자 자기 정보대로 흘러가는 게임에서 저한테 필요한 숫자가 그들에게 있다면 그럴 때 한번 도움을 받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 뭐 필요한 숫자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요. 아니 너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자. 응, 왜? 저희 서로 좀 카드 공유할까요? 어차피 이긴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할까요? 이번 턴에 형은 어차피 못 따는 상황이고 저는 딸 수 있는데 형이 죽어주면 뭐 형이 죽어줬다 그럼 저는 그냥 뭐 간에 받으면 바로 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오픈해서 앞으로 붙잖아요 서로. 아니 너는 지금 모두랑 공유하려고 하잖아. 아니요 안돼 더 말 형은 형은 한 명이랑 말할 거야. 더 말할 거라니까. 홍진호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렇게 나쁜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패밀리제예요? 나쁜 거 넘게? 넌 무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보류. 근데 여기에 뭐 있어? 나름의 전략이? 정원법. 둘이 하면서 카드 보고 이제 혼자 가냐 둘이 가냐 그 차이니까. 근데 어차피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죽는 건 매한가지고 살면은 어차피 생기는 둘이니까 좋으니까 경남 누나랑 일단 지금 우호적으로 가고 있고 잠깐 얘기 좀 할까? 저요? 누나 얘기 좀 할까? 할까? 그럼 얘기 좀 하실래요? 아이씨 이런이랑 얘기하지 말고 네 명이 얘기를 한다고요? 저번 주랑 왜 이렇게 많이 가세요? 저번 주 그림인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난주처럼 공동 의정도 가능하거든? 안 되면 근데 만약에 형이 죽어? 어?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자꾸 있으시네. 어? 일단 공유하잖아. 전자 다를 뭐가 들었는지 공유 안 하는데? 물론 장동민과 있으면 편하게 플레이하고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는 본인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티 안 나게 연합을 해야 돼 보니까 내가 쌤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통칼 네 개만 있으면 16까지 되잖아. 4 해봐라. 이건가? 4 이거지. 어. 정문이랑 짠 게 2의 4승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1의 자리수, 2의 자리수, 2의 제곱 자리수, 2의 3제곱 자리수. 그래서 딱 1에서 15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2, 3, 4, 5, 6.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100이라는 거예요? 4, 8, 6. 일단은 그러면은 뭐 짜놓고 일단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분위기 보고 짜보자. 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볼 생각은 충분히 있고요. 몇 명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사실. 가능하면 확률적으로 조금 높아지긴 해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홀로 모여주십시오. 시드 포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1번입니다. 4번. 5번. 세븐. 대홍진호입니다. 플레이 순서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그럼 시드 포커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거 근데. 재밌겠다. 해봅시다. 네, 1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본 배팅 부탁드립니다. 네, 1라운드 최정문 씨부터 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드 카드 오픈합니다. 9입니다. 9야? 네, 그럼 수정문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하나 추가하시겠습니까? 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시드 한 장 추가합니다. 5입니다. 그럼 카드 받겠습니다. 네, 이준석 씨. 한 장을 결정해서 버리는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버려졌습니다. 2를 네, 다음은 장동민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겠습니다.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10이군요. 안 받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통에
휴지통도 아니고 쓰레기통이야. 네, 다음은 김경호 씨. 전가요? 네,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카드를 받겠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 아, 싫어졌네.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리는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왜 같아? 숫자가? 비슷해. 비슷해? 네. 땡이야? 6. 네, 오현미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네. 오. 네, 김경환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네,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8. 홍진호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주시죠, 저도. 네, 편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네, 오픈해 주십시오. 오메. 너무 어중간해. 네, 그럼 최정민 씨부터 베팅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뭐가 빠졌는지. 포기하겠습니다. 네, 최정문 씨는 포기하였습니다. 네, 이준석 씨 베팅 유무를 결정해 주십시오. 저도 죽습니다. 네, 이준석 씨 포기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민 씨. 이야기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되지. 되지, 되지. 네, 상관없습니다. 너 나랑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3이야, 3. 그래, 진짜 치지 마라. 뭐야, 14야, 15야. 15. 15? 지금 무엇인 줄 알아요? 다섯 명의 카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김경훈, 오현민 씨가 배팅에 참여하면 장동민 씨의 15카드가 이깁니다. 김경훈 씨가 배팅하고 오현민 씨가 포기하면 김경란 씨의 11카드가 이깁니다. 김경훈, 오현민, 김경란 씨가 모두 포기하면 홍진호 씨의 13카드가 이기는 상황입니다. 안 뽑는 사람이 먹기 힘들거든?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뽑는 사람부터 칩 하나씩만 걸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유지가 뭐지?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야 돼. 유지가 누가 먹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누가 먹겠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셋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잘 조율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순서가 밀리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나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판 한 번 정도는 제가 먼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겠습니다. 하나 걸었어요. 네, 장동훈 씨, 추 하나 베팅했습니다. 김경훈 씨. 어떻게 할까요? 뭐 의견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제 마음대로. 다 죽어줬으면 좋겠어. 죽어라고요? 정말 가겠습니다. 한 번 쳐 뭐. 동민 오빠 표정. 오현민 씨. 전 죽겠습니다. 네, 오현민 씨 포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란 씨. 여기서 누나가 걸면은 누나가 먹는 거고 아니 진호, 진호랑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누나가 안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먹을 거야. 좋아, 알았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동민아? 지난 회차들 다 들어봤을 때 다 희생했어. 왜 그래? 알았어. 야, 모두 하나 들어간 게 대역죄인데 내 기분이다, 야. 근데 내가 먹더라도 나는 도와줄 의향이 있어. 충분히. 나 먼저 먹어도 돼, 동민아? 아니야, 누나 먼저 먹어도 돼. 아니, 동민아, 왜냐면 내가 너무 포커에 약하잖아. 그래, 네, 먹어도 돼. 너무 그러니까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럼 내가 먼저 먹고 할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 솔직히. 몰라, 우리 관심 없어, 빨리 해. 그러니까, 네, 괜찮아, 저 누나, 네, 빨리. 네, 내 먹고 나중에 도와주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네, 김현 씨, 칩 하나 베팅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포기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란 씨부터 오픈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11. 네, 다음은 김경호 씨 오픈해 주십시오. 3. 15. 네, 김경란 씨 16으로 이기셨습니다. 보상으로 가넷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드 포커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 선 플레이어는 이준석 씨입니다. 네, 그럼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배팅 부탁드립니다. 기본 배팅. 기본 배팅이 이게 7명이니까 만만치가 않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아요. 이기기만 해도 엄청 받아요. 이준석 씨부터 카드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시드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시드 카드 오픈합니다. 와. 뭐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15? 엄청난 시드가 나올 줄 알았다. 느낌이 오늘 느낌 좋네. 이 느낌 이상하다. 나 1등하겠네. 네, 그럼 첫 번째 이준석 씨. 시드 추가했습니다. 오픈합니다. 뭐야? 9. 시드가? 시드가 탄난다. 장동민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세다. 아직 당신의 마음을 받을 차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예요? 13? 와. 13이야? 와, 진짜 대박. 크다. 다음은 김경원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드 카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네, 카드 드리겠습니다. 선택하고 남은 카드를 오픈해서 버려주십시오. 이거 버리겠습니다. 오픈해서 8카드 버려줍니다. 다음은 오영민 씨 카드를 받겠습니다. 네. 네, 카드를 선택해서 버리는 카드를 오픈해 주십시오. 오, 버렸어. 네, 6카드 버려줍니다. 가운데 다 빠지네. 또 빠져? 네, 다음은 김경나 씨. 시드 하나 까주세요. 카드 받겠습니다. 네, 김경나 씨 카드 드리겠습니다. 오. 오픈해 주십시오. 뭐예요? 우와. 네, 5카드 버려줍니다. 네, 다음은 홍진호 씨 카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편지를 주세요, 누나. 네. 와. 네, 14카드 버려줍니다. 와, 대단한 판이네. 아, 난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5무 남은 거야. 시드로 깔아주세요. 2. 받을 걸 그랬나? 저거였으면 시드 먹었는데. 그럼 이준석 씨부터 배트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냥 다 이준석. 네, 이준석 씨 포기. 그럼 장동민 씨. 하나 가겠습니다. 네, 장동민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정말 있나? 진호 카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걸고 난 다음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작전은 없어.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주냐지. 그럼 왜 가신 거예요? 칩 따러 가지. 다음은 김경훈 씨. 포기했습니다. 네, 김경훈 씨 포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현미 씨. 형, 잠시만. 우리 셋 공하면 나머지 것도 충분하지. 지금 형 얘기하자면 지금 1등 확정이야. 1등 확정이야. 너무 좋았던 게 시드를 최고 좋은 15가 나왔거든요. 걔네 누나가 원래는 5였는데 체인지를 하니까 1이 들어와서 그래서 1이 15 먹는 순간 걔네 누나가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간에서 제가 중간 시드 번호 9를 제가 커트를 해줘야지만 무조건 우리가 또 1등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정말로 고맙게도 4가 들어와서 속으로 켜드려 불었죠. 아, 이거 무슨 덕인가. 끝났어. 죽겠습니다. 네, 오현민 씨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김경나 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한 장면이 너무 궁금한 거 같아서. 네, 김경나 씨 칩 하나 배팅했습니다. 다음은 홍진호 씨. 네, 홍진호 씨 칩 하나 배팅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배팅했던 홍진호 씨부터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홍진호 씨 4. 네, 그럼 김경나 씨 1. 아, 니 진짜 침 몇 개가 뭐라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서운하고 복수는 아니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다. 그래, 잊지는 말자. 장동민 씨. 네, 장동민 씨 10. 네, 김경나 씨 16으로 김경나 씨 승리입니다. 보상으로 간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와. 와. 나에게 이런 날이 없어. 누나도 장학재단 하나 만드세요.